그래서 아이들에게 자 분노 또 한 가지 욱하는 건 자존감 부족이다. 저 엊그제 신문에 나왔어요. 욱하는 것은 자존감 부족 탓이다.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집요한 개념 전쟁이다. 생활지도는 생활지도 부장님이 하실 수도 없는 거고 생활지도부가 할 수도 없는 거고 일상적으로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이 교과 선생님이 집요한 개념 전쟁으로 하는 거예요. 몰라? 모르면 빨리 찾아. 인터넷에 다 있어. 그것이 나쁜 행동, 공공기물 파손, 인터넷에 전부 다 그럼 그거 출력해서 인쇄해가지고 애들 나눠주고 끊임없이 교육해야 돼요. 그래야 그나마 이 아이들이 금지의 교육. 아 이런 거 하면 안 되는구나. 이걸 학교에서 배워. 아니면 어디 가서 배우겠어. 그러니까 징계를 남용하면 안 되고요. 그렇다고 징계를 아껴서도 안 돼요. 그리고 아까 오늘 평화의 여법 어머니께서 다시 한번 복습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. 왜냐하면 난 당신이 시작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 내가 좀 당혹스럽네. 왜냐하면 난 오늘 써먹어 보세요. 아주 괜찮습니다. 그 약속 시간을 좀 어겼습니다만은 아 그래서 애들한테 제가 5만원 문상을 쓴 이유는 뭐냐 교실에 갔더니 쉬는 시간에 애들이 두 놈이 씩씩거리고 있어. 한 놈이 씩씩거리고 있어. 그러면 아주 쉬워. 가까이 가서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의 공통점 그러면 귀에다 대고 살짝 말하면 애들이 깜짝 놀라. 그때 그 충격 만원짜리 문상의 충격이 1년 내내 가. 당장에 우리 반에 욱하는 애들이 있다. 욱하는 애들이 소년원에 가고 우리 사회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주는 거거든요. 학급비로 아니면 무슨 상품 같은 거 주시고. 네. 궁금하신 거 질문 있으시면 제 카톡하고 명함 드렸으니까 궁금하신 거, 애들과 상담 같은 거 필요하시면, 어떤 애가 뭐 자해를 했는데, 별의별 짓 다 해. 낯선 행동 하면 저한테 문자 주셔도 되고, 또는 카톡 주셔도 됩니다. 질문 없으시죠? 네. 퇴근 시간입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. 네.